would you look at that? I said, my friend, what you looking at? I think she is something for me. Excuse me, miss, it's my first time here. Maybe you could show me out of here. I think she got something in thee. So please forgive my rudeness if I'm tripp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지금 제가 또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갖고 정신이 없는데 이게 제가 최근 들어서 메이크업을 이렇게 약간 본격적으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곧 머리를 뗀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 붙임머리를 떼고 이제 염색을 할 건데 붙임머리를 떼기 전에 한번 하이틴 메이크업을 정말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그래서 오늘 찍으려고 이렇게 머리띠까지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진짜 하이틴 메이크업을 내가 꼭 찍어야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에 에뛰드에서 광고 제품을 받게 되어가지고 겸사겸사 에뛰드 원브랜드 메이크업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 제가 기초는 다 하고 온 상태고요. 렌즈는 제가 지금 정보를 까먹어가지고 정보를 찾아서 이쪽이나 뭐 이쪽에다가 제품 정보로 같이 올려두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쿠션을 해줄 건데 쿠션은 에뛰드 더블 래스팅 쿠션 글로우 패턴 21호 C1 마늘아 쉿 마늘 조용히 해. 마늘이가 요즘 정말 수다쟁이가 됐어요. 어쨌든 요 쿠션을 사용해줄 건데 이 쿠션은 진짜 제가 완전 좋아하는 쿠션이거든요. 예전에 한창 이게 출시가 됐을 때는 안 쓰고 있다가 약간 뒷북쳐가지고 알게 된 쿠션인데 정말 컬러도 너무 예쁘고 피부 표현도 너무 예쁘고 커버도 잘 되고 지속력도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좀 제가 가장 좀 애정하는 쿠션이에요. 사실 제가 에뛰드 원브랜드 메이크업을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에뛰드에 소연템이 되게 많더라고요. 원래 제가 광고를 요즘 들어서 정말 오는 거를 다 거절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약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때 광고 없는 영상을 조금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들어오는 광고들을 전부 다 거절을 하고 이제 받는 거 딱 확정해놓은 광고 뒤로는 제가 광고를 진짜 적게 받으려고 아예 광고 문의조차 지금 안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기존에도 이제 광고를 받는 게 진짜 찐으로 사용하는 거랑 그리고 정말 찐으로 이제 애정하는 제품 그리고 사용해봤을 때 테스트해봤을 때 만족했던 제품들만 광고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약간 이제 소중이들이 봤을 때 뭔가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광고를 정말 올스톱하고 있었는데 에뛰드 이제 광고 문의가 딱 들어와가지고 제가 거기서 아 에뛰드 원브랜드는 내가 꼭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 이 광고를 받은 제품도 정말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고 바로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가 거부할 수가 없었던 진짜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지금 요즘에 피부 관리를 좀 그래도 나름 잘하고 있어가지고 요런 옛날에 있던 흉터들만 남고 이거는 새로 난 뾰루지인데 요런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가려줍니다. 이게 약간 좀 두껍게 커버되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뭔가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는 느낌이어서 썼을 때 피부가 진짜 예뻐 보여요. 그리고 입자가 진짜 고와가지고 이게 모공 커버 같은 게 되게 잘 되거든요. 이런 데다가 그리고 커버할 부분은 이렇게 한 번 더 얹어서 손에 힘을 빼고 톡톡톡 두드려주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쿠션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 이게 이름이 글로우 쿠션이거든요. 글로우 쿠션인데 글로우 쿠션에 비해 정말 보송한 편이에요. 제가 기초를 지금 되게 촉촉하게 한 편인데도 이렇게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하게 그렇게 발리거든요. 이 쿠션이 정말 이거는 진짜 소연템이야. 너무 좋아요. 컬러가 아주 찰떡이구만. 그래서 이 쿠션은 이제 좀 건조해가지고 매트한 쿠션을 못 바르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나는 피부가 너무 맨들맨들해 보이는 것보다 좀 적당히 뽀송하면서 속광이 나는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는 쿠션이에요. 그리고 컨실러는 에뛰드하우스 비커버 스킨 핏 컨실러 프로 라이트 바닐라 P03 컬러. 오늘 정말 영상에 에뛰드 소윤템이 정말 많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걸로는 정말 스팟
뇌가 가리고 싶은 부분들을 커버를 해줍니다. 이 컨실러도 제가 TMI를 말할 게 있는데 이건 내가 아마 영상에서 한 몇 번을 말했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처음 쓴 건 아니지만 이 컨실러를 썼던 게 아마 부산에서 메이크업 했을 때 이 컨실러를 썼을 거예요. 수진이 언니 추천 받아가지고 이 민트 컬러를 썼었는데 이게 정말 좋거든요, 민트 컬러가. 약간 저처럼 붉은기가 많으신 분들이 그 컨실러를 쓰면 정말 붉은기가 싹 잡히고 약간 민낯에 좀 토너 베이스 바르는 느낌으로 그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컨실러를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에뛰드에서 그 컨실러를 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200개인가 몇백 개를 보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그것도 이제 다른 메이크업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민트 컬러뿐만 아니라 그냥 요런 베이스 컬러도 커버가 정말 잘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픽스를 잠깐 시켜준 다음 이렇게 퍼프로 두드려줍니다. 이렇게. 이것도 커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컨실러들 보면은 이렇게 컨실러를 얹어줬을 때 약간 색이 변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좀 이 얹어놓은 대로 발색이 안 되고 얹어놓으면은 더 누래지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컨실러는 그런 거 없고 딱 얹어놓은 그대로 픽스가 돼서 딱 지금도 보면 얼룩지거나 경계지는 거 없이 딱 펴자마자 그냥 이렇게 스며들듯이 이렇게 발려요. 이렇게. 커버 진짜 잘 돼. 이런 크게 커버할 것들도 얹어두면 아주 커버가 잘 됩니다. 이런 걸로 약간 피부가 얼룩진 것들을 조금 눌러주고 아직 메인 광고 제품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메인 광고 제품 나오기도 전에 이미 영업을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떡해요, 에뛰드가 제품을 너무 잘 만드는 걸. 그리고 똑같은 쿠션 17C1 컬러로 얼굴 중앙 부분을 조금 밝혀줄 거거든요. 이게 저한테 딱 한 톤? 딱 한 톤 정도 밝은 느낌이어서 이렇게 하이라이터 효과를 좀 내추럴하게 내고 싶을 때 이렇게 발라주면 아주 예쁩니다. 17호 하면 거의 다 붕 뜨거나 얼굴에서 허옇게 되거나 이게 왜 17호야 할 정도로 베이지빛이 도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얘는 딱 진짜 예쁜 상아빛. 정말 예쁜 상아빛이에요. 그리고 이 17호를 쓰시는 분들도 이런 핑크 베이스의 17호는 잘 못 보셨을 텐데 얘가 17호 피부 밝으신 분들이 썼을 때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컬러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밝혀주고 이제 파우더를 해줄 건데 에뛰드 피지 속 파우더 이걸로 이제 얼굴에서 약간 광이 죽어야 될 부분들을 좀 눌러줄게요. 이거는 그냥 컬러감 없는 베이비 파우더 느낌의 그런 뽀송한 파우더거든요. 그래서 막 발랐을 때 하얘진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요철이 좀 커버가 된다는 느낌의 파우더예요. 그렇다고 너무 투명 파우더도 아니고 그래서 양 조절을 좀 잘해서 발라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일단 이마 외곽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고 이마 뼈 부분 이런 부분. 와, 내가 최근에 진짜 피부에 안 맞는 쿠션들만 쓰다가 이 쿠션을 딱 오랜만에 쓰니까 피부 톤이 너무 딱 맞아가지고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그리고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 쉐딩은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를 써줄게요. 저는 이거 출시되자마자 계속 쓰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지금까지 써봤던 쉐딩들이랑 확실히 느낌이 좀 달라요. 확실히 좀 넓은 부분에 쉐딩을 할 때 뭉침이 진짜 적었고 그리고 저는 이 브러쉬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좀 뭉침이 적은데 얘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있는 이 진한 걸로 먼저 코 윤곽을 잡아주고 이 위에 있는 연한 걸로 좀 경계를 없애줄게요. 이걸로 오늘 나는 콧대가 굉장히 높아야 하기 때문에 얘로 코끝에를 잡아주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나왔던 쉐딩들은 좀 붉은기가 되게 많거나 요즘에는 되게 회색으로 나오는 쉐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는 뭔가 딱 너무 회색도 아니고 너무 붉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이 모든 톤들이 사용하기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는 뭔가 쿨톤들을 위한 쉐이딩이 되게 많이 나오면서 뭔가 이 웜, 쿨의 평등이 되게 사라져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쿨템이래. 쿨톤이 유행이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얘는 딱 나오자마자 봤던 게 컬러가 굉장히 좀 모던한 느낌? 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이걸로 이런 부분에 경계를 없애줍니다.
이게 딱 지금 이 코만 봐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음영 넣고 눈썹 그리고 메이크업 하면은 이 콧대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한 걸로 이 코 잔등을 한번 지나가 줄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끊어서 너무 길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입술 부분 인중이랑 이런 입술 부분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넓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턱 부분을 해줄 건데 저는 처음에는 여기 연한 컬러를 이용을 해줄 거예요. 이걸로 일단 전체적인 베이스를 깔아주고 제가 요즘 기초를 할 때 정말 촉촉하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이런 쉐이딩을 할 때 정말 많이 뭉쳤거든요? 근데 이거 뭉침이 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거보다 더 촉촉하게 하면은 약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은 뭉침이 없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걸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저는 쉐딩할 때 그래서 이게 발색이 잘 되는 것보다도 발색이 조금 덜 되더라도 내 피부에 얹었을 때 좀 내추럴한 거를 더 선호를 하는 편이거든요. 딱 이 정도? 그리고 그 밑에 진한 걸로 앞에 정면에서 봤을 때 좀 음영이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해줄게요. 보시면 딱 여기에 음영이 들어갔죠? 여기 또 부분도 짧게 쳐줍니다. 눈썹은 에뛰드 드로잉 아이즈 하드 브로우 그레이 브라운을 사용해줄 겁니다. 오늘은 약간 좀 전체적으로 쿨쿨쿨한 색조를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눈썹도 이제 내 기존의 이 눈썹 모에 맞춰서 쿨한 느낌의 브로우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저 어제 이거 메이크업 하려고 눈썹 정리까지 했다고요. 남들은 내가 눈썹 정리를 하면 눈썹 정리할 게 있냐고 놀라거든요? 저 눈썹 많아요, 여러분. 눈썹 모양을 제가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최대한 이 결을 살려서 약간 일자는 아니지만 이 눈썹 산이 살아있는 둥근 형태로 그려줄게요. 그리고 오늘 아이라인을 그릴 거기 때문에 눈썹 꼬리를 조금 빼줄게요. 이런 펜슬 형태의 브로우를 사용하면 좋은 게 저처럼 이제 눈썹모가 옅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을 때 약간 결을 살리면서 되게 내추럴하게 표현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뾰족한 부분으로는 결을 하나하나 살려주고 이제 이 넓은 부분으로 이렇게 옆쪽으로 칠해주면서 색깔을 메꾸기가 되게 좋거든요. 제가 이 브로우는 지금 처음 사용해보는 건데 다른 펜슬 타입 브로우들보다 더 내추럴한 것 같아. 진짜 이게 내가 이 에뛰드 원브랜드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이런 펜슬 형태의 브로우들은 약간 똥이 뭉쳐지거나 좀 너무 진하게 발리거나 베이스 위에다가 했을 때 너무 안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딱 이렇게 원래 내 눈썹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게 영상으로도 보면 알겠지만 정말 지금 내추럴하잖아요? 오, 너무 괜찮은데 이거? 이렇게 손에 힘을 빼고 옆쪽으로 그려주듯이 이렇게 색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런 산 같은 거는 이렇게 뾰족한 부분으로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빗어줍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그려줬는데 이렇게 딱 그려줬잖아요? 근데 지금 딱 보면은 눈썹이 좀 전체적으로 얇고 좀 평범한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눈썹 앞머리를 조금 두껍게 해주면서 이 뒤쪽을 상대적으로 갈수록 이렇게 얇아 보이게 그려줄 건데 그럴 때는 눈썹을 이렇게 들어준 다음에 아, 팔 아파. 제가 어제부터 골프를 배우고 있는데 골프가 너무 힘들어서 진짜 지금 팔을 못 들고 있겠어. 손도 막 퉁퉁 부어가지고 지금 이 반지가 지금 계속 안 빠져요. 어쨌든 아 힘들다. 이렇게 옆으로 높여준 다음에 눈썹을 들어주고 이 밑에서 천천히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빼주고 그러면 이 앞쪽 부분이 조금 더 두꺼워졌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따가 섀도우로 이 브로우를 한 번 더 색칠을 해줄 거여서 지금은 딱 여기까지만 해줄게요. 자, 드디어 대망의 이제 섀도우인데 짜잔! 예쁘죠? 이거는 제가 지금 이 구성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안 뜯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뛰드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더 스티켓인데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딱 패키지만 봐도 지금 너무 막 쿨쿨쿨한 느낌이 나지 않아요? 뿌윤템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 컬러 구성이에요. 진짜 제가 평소에 쓰는 컬러들만 다 모으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아, 일단 구성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이 팔레트랑 같이 동봉된 이 브러쉬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기획 세트로 나온 건데 이 기획 세트는 네이버에서만 구매가 가능해요. 그거는 제가 따로 더보기란에다가 구매할 수 있는 URL 링크를 띄워놓을게요. 여기 보면 이게 레오제이님이랑 같이 콜라보를 한 팔레트인데 그 레오제이님이 키우시는 고양이를 제가 유튜브에서 몇 번 봤거든요. 걔가 굉장히 고구마랑 좀 닮아가지고 눈여겨봤었는데 그 고양이의 흔적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브러쉬랑 팔레트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 컬러가 진짜 와 컬러 구성 진짜 미쳤죠? 여기 보면 고양이 발자국도 있어요. 너무 귀여워. 이 팔레트에 대한 설명을 정말 간단하게 드리자면 요거는 정말 완전 쿨톤을 위한 팔레트인데 보통 이제 쿨톤 팔레트라고 출시가 됐을 때 제가 보면 항상 약간 사용하기에 애매한 컬러들이 좀 꼭 껴있었거든요? 이 보라라고 해서 정말 다 같은 보라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쓸 수 없는 그런 보라들도 꼭 껴있고 꼭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꼭 그런 팔레트들을 사용하다 보면 꼭 몇 가지 컬러는 정말 마음에 들고 예쁜데 한두 가지 컬러가 항상 남아서 그 컬러들에 손이 안 가서 그거를 좀 아깝게 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정말 힙한 팔레트가 될 만한 그런 컬러 구성이에요. 이 베이스부터 음영까지 해가지고 쉬머한 펄, 그리고 포인트 펄, 애교살 요런 브로우, 그리고 아이라이너 요런 거로 정말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컬러들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정말 레오제이님이 쿨톤으로 유명하셔가지고 그런지 이거는 진짜 쿨톤들한테 완전 이템이 될 것 같아요. 이 섀도우 팔레트계의 소윤템은 소개해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제가 만족했었던 그런 완벽한 팔레트는 잘 없었는데 얘는 정말 소윤템이 될 정도로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제일 제일 좋은 거는 이 쿨톤이라고 했을 때 항상 고구마 컬러, 자색 고구마 컬러가 꼭 껴있었는데 여기는 자색 고구마 컬러가 없어요. 근데 자색 고구마 컬러에서 약간 좀 흰기랑 물기를 조금 섞은 듯한 그런 컬러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겨울, 여름 정말 상관없이 쿨톤이라면 정말 다들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로만 너무 설명을 해드려가지고 팔뚝에다가 한번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 구성에서 정말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이 브러쉬인데 이 브러쉬가 시중에서 정말 많이 못 보던 되게 특이하게 생긴 브러쉬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쪽 끝에는 아이라이너랑 삼각존, 애교살을 그릴 수 있는 이런 모양의 브러쉬가 달려있고 이쪽에는 베이스부터 포인트 컬러까지 좀 활용할 수 있는 브러쉬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브러쉬로 메이크업을 다 해줄 건데 일단 베이스 컬러로 뭐 해주지? 너무 예쁜데? 여기 핑크 젤리 냠냠 요 약간 연핑크 느낌이 나는 요걸로 눈 전체에다가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이쪽에 제가 눈의 유분기도 살짝 잡아주면서 눈 전체를 약간 화사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와 진짜 발색이 너무 잘 돼. 역시 에뛰드는 색조 천재야. 제가 지금 얹고 있는 요 컬러는 딱 눈에 얹었을 때 이 색감 그대로 되게 맑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눈에 본격적으로 좀 진한 컬러를 얹기 전에 그 발색을 도와주는 베이스 컬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브러쉬가 진짜 좋네. 브러쉬를 진짜 여러 개를 쟁이고 싶은데? 이게 보통 브러쉬를 사용하면 좀 이런 식으로 되게 길게 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내가 눈에다가 베이스 컬러를 얹다 보면 영역을 조금 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브러쉬가 딱 동양인 눈매에 맞게 커팅이 돼가지고 이렇게 베이스 컬러를 넓게 깔아도 영역을 좀 침범하는 게 덜한 것 같아요. 이렇게 깔아주고 이 눈 밑부분에도 베이스로 얹어줄게요. 그다음에 여기 조심의 냥냥 펀치 이 컬러로 눈에 포인트 컬러, 첫 번째 포인트 컬러를 깔아줄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섀도우 부분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길게 음영을 줍니다.
지금 제가 바른 이 컬러는 딱 뭔가 고구마, 그 불타는 고구마 색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뭔가 사용하시면 너무 좋아하실 만한 컬러예요. 딱 눈에 얹었을 때 이 정도로 정말 내추럴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제 여기에 있는 갓캔 감자 이걸로 이제 눈 끝부분의 음영과 삼각존을 좀 그려줄 건데 이렇게 눈 끝부분으로 이 브러쉬가 정말 활용도가 좋은 게 이게 약간 이렇게 커팅도 동그랗게 돼 있으면서 옆쪽이 좀 납작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눈매에 맞춰서 어떤 부분을 사용할지를 결정해서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얇은 쪽으로 먼저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넓은 쪽으로 이렇게 좀 그라데이션을 줍니다. 그래서 이걸로 쌍꺼풀 부분 뒷부분까지 이 컬러는 제가 진짜 딱 사용하자마자 느낀 게 이거는 삼각존에다가 바르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 위에 음영도 포인트도 제가 얘로 줬으니까 이따가 삼각존을 그릴 때도 이걸로 한번 포인트를 줘볼게요. 라이너 베이스를 일단 좀 깔아줄 건데 라이너 베이스는 이 쿨쿨 굿나잇 이걸로 깔아줄 거예요. 제가 원래 라이너를 그릴 때 그냥 이제 펜슬이나 붓펜으로 요즘 그리면 좀 부담스럽게 그려져서 좀 이런 섀도우로 라이너 표현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다른 섀도우 팔레트를 사용하면 꼭 이런 진한 브라운 컬러가 없어가지고 완전 또 다른 팔레트에서 사용을 하고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 쿨쿨 굿나잇 이게 너무 탁하지도 않고 너무 밝지도 않고 딱 라이너 그리기 좋은 그런 컬러여가지고 또 픽싱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라이너로 사용할 때 정말 딱이더라고요. 이것도 이 끝에 있는 이런 얇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런 라이너 점막을 채워주면서 그려줄게요. 이 섀도우를 정말 다 하나하나 다른 느낌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게 이게 발색을 하면서 진짜 많이 느껴졌어요. 아니 어떻게 섀도우가 이렇게 라이너처럼 발색이 선명하냐고. 이 정도로 그려주고 여기 남은 여분으로 이렇게 애교살도 이렇게 칠해줄게요. 이게 컬러가 진짜 딱 톤의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컬러여서 활용도가 진짜 높아요. 그리고 또 똑같은 컬러로 아까 눈썹에 빈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한 가닥씩 좀 채워줄게요. 채워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눈이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요 각캔 감자로 삼각존을 채워줄 건데 요거는 진짜 제가 삼각존 못 잃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해드리는 컬러예요. 여기 이런 얇은 브러쉬에다가 묻혀가지고 삼각존을 채워주면 오히려 이제 회끼 도는 그런 탁한 컬러로 삼각존을 채워줬을 때보다 이런 붉은기가 약간 들어간 이런 쉬머한 컬러로 삼각존을 채워줬을 때 눈이 더 확장돼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예뻐 보이거든요. 이렇게 삼각존을 채워줍니다. 이런 컬러를 써야 딱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정말 내 눈이 커진 것처럼 이렇게 확장돼 보여요. 그리고 내 눈 이런 언더를 따라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펄을 얹어줄 건데 제일 먼저 눈두덩이에는 요 양이의 속망, 요 펄은 약간 입자가 조금 큰 편이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눈 위에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얹어주고 있어요. 약간 요런 핑크핑크한 느낌이 되게 많이 도는 펄이고 좀 쉬머한 느낌보다는 요런 식으로 좀 입자가 좀 보이는 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얹어줍니다. 그리고 애교살에는 요 큐티가 베로 요 컬러 요 펄을 얹어줄 건데요. 얘는 약간 쉬머한 타입의 펄이에요. 근데 제가 좀 이 시중에 쿨톤 팔레트에 있는 애교살 펄을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약간 좀 사이버틱한 좀 그런 실버 느낌 아니면 화이트 펄 막 이런 느낌이나 아니면 너무 핑크핑크한 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진짜 딱 우리 쿨톤들이 얹었을 때 정말 찰떡같이 어울리는 그런 쉬머한 느낌의 좀 은은한 베이지 핑크빛의 애교살 펄이거든요. 정말 고급스럽게 발리는 펄이에요. 그래서 쿨톤 분들이 이 애교살 펄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이 브러쉬에 얹어가지고 이 눈 밑에다가 얹어줍니다.
진짜 이쁘죠? 이 컬러 구성이 진짜 하나도 버릴 게 없다니까요.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이 펄은 진짜 쿨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고급스러운 펄이에요. 진짜 이쁘죠? 이걸로 이렇게 좀 앞머리에도 포인트를 주고 좀 화사해 보이게 이제 라이너로 눈 이 베이스로 깔아놨던 이 라이너를 따라서 펜슬 라이너로 한 번 더 진하게 그려줄게요. 에뛰드 하우스 슈퍼 슬림 프로프 펜슬 라이너 2호 브라운. 이게 제가 또 쿨톤 메이크업이긴 하지만 이런 브라운 컬러의 라이너를 사용해줬을 때 내 눈매가 진짜 길어진 것처럼 효과를 좀 줄 수가 있거든요. 아까 그려놨던 선을 따라서 또 그릴 때는 내 눈매를 이렇게 옆쪽으로 봐주면서 자연스럽게 확장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라이너를 그려줬으면 아까 사용했던 이 쿨쿨 굿나잇 이거를 라이너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이 경계를 살짝 풀어줄게요. 마스카라는 에뛰드 래쉬 펌 컬픽스 마스카라 롱앤컬 1호 블랙 이거를 사용해줄게요. 속눈썹도 포인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속눈썹을 바싹 올려줄 겁니다. 이 마스카라도 진짜 괜찮은 게 좀 나는 너무 꾸덕하게 발리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추천드리는 마스카라예요. 지금 영상에서도 보이겠지만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한올 올라가는 그런 마스카라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메이크업이 아니라도 데일리 메이크업에서 사용하면 정말 예뻐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했으면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 블러셔는 에뛰드 밀크치크 딸기 우유 얘를 사용해 줄 거예요. 광대를 이렇게 감싸주면서 사선으로 내려와 줄게요. 핑크핑크한 느낌을 이렇게 해주고 코끝에도 그리고 이제 립만 해주면 되는데 립은 딱 요거 두 개를 사용할 거거든요. 얘는 에뛰드 픽싱 틴트 미드나잇 모브 그리고 얘는 에뛰드 글라스 로즈 틴트 이브닝 모브. 둘 다 모브네. 이게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잘 쓰고 있는 컬러인데 좀 뭔가 이제 글로우한 립을 표현하고 싶은데 좀 쿨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요 컬러를 정말 많이 써요. 또 하이틴 여주들 보면은 이제 또 막 글로우한 립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드나잇 모브 얘로 이렇게 발라주고 입술을 좀 확장을 시켜줄게요. 이 영역을 여기까지 넓혀서 차이가 확 나죠? 원래 저는 이거를 브러쉬로만 좀 사용을 구마야! 깜짝이야! 뒤에서 누가 나 건드려서 보니까 고구마야! 구마 인사 한번 할래 우리 애기? 응? 우리 애기 인사 한번 할래? 왜 이래? 안녕. 인사해. 인형 같아. 이제 이렇게 좀 오버립을 연출할 때 항상 브러쉬로 이용을 했었는데 면봉이나 요 픽싱 틴트가 픽싱이 되게 빠르게 되고 좀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되는 제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입술에 얹고 나서 이 덜어낸 양으로 오버립을 표현해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경계가 많이 그렇게 남지 않는 그런 제형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 위에도 이게 픽스가 정말 빨라서 빨리 해줘야 돼. 입술 뚱뚱해 보여.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이 글라스 로즈 틴트 이브닝 모브 이걸로 얇게 깔아줍니다. 이게 정말 쿨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스타일링을 해주기 전에 청순거짓 브라우 픽서 이걸로 이 잔머리들이랑 눈썹 앞머리를 좀 고정을 시켜줄 거거든요. 양을 살짝 덜어내줘요. 최대한 덜어내야 돼. 눈썹을 할 때는 정말 많이 덜어내야 돼요. 눈썹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렇게 약간 결을 살려서 세워서 픽스해줘요.
잔머리들을 좀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옷을 일단 입고 와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머리띠까지 써줬고, 약간 이런 잔머리들은 브로우 픽서로 이렇게 방향을 약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눌러줘야 돼. 옷은 이렇게 완전 제가 단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이 하이틴 느낌으로 입어봤거든요. 그리고 양말도 이렇게 신어줬어요. 이렇게 해줬고, 아, 이 머리가 좀 거슬리는데. 저는 이제 메이크업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